그런데 문제는 스포하기에는 이 상태로 사용을 못합니다. 전체 길이값 한번 뽑으면 이런 식으로 소주점 단위로 나오죠.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스포기의 중앙 부분을 단면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스포기의 전체 길이값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인벤트 툴이 되면 스포기어 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기어 같은 경우는 인벤트에서 전단면으로 단면했던 끝에 좀 다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수에 따라 전체 지름감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지름감이 정확하게 나오더라도 기어에는 단면에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툴이 되면 작업 어떻게든 하시는 분들은 단면만 한다면 CAD로 가서 수정해주시면 되지만 인벤트를 하시는 분은 인벤트에서 직접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스포기어 배치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스포기어 2D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표 실행하신 다음에 4번 스포기어 불러옵니다. 정면도 하나 우측 면당이 배치해주신 다음에 스타일은 은선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뷰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실행하시고 사각형에 크게 그려줍니다.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실행해줍니다. 시작점은 키움의 중심점을 찍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스포기어는 이 상태로 사용을 못합니다. 전체 길이값 한번 뽑으면 이런 식으로 소수점 단위로 나오죠. 이건 이제 왜 그랬냐면 저희가 스포기어의 중앙 부분을 단면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스포기어의 전체 길이값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단면된 절단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기어의 A는 단면에서는 안 되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끝쪽 기어의 A는 직접 스케치해서 그려주셔야 해요. 그리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드래그로 위에 쪽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가지성으로 숨겨줍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신 다음에 가지성으로 숨겨주시고요. 해치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해줍니다. 리본면 스케치 탭에서 점을 클릭하시던가 저희 인벤트 점단 조끼는 5번입니다. 5번을 누르시면 점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 실자가 동시에 마우스 컷을 가져오시면 스냅이 딱 걸리실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콕 찍어주시면 돼요.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고정이라고 했죠. 클릭하신 다음 이 점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 점이 고정돼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전체를 다 드래그로 선택하신 다음에 형상투영 클릭해줍니다. 선 실행하신 다음에 위쪽 구멍에 사각형 모양을 한 개 스케치해줍니다. 이후면 스케치 뒤에 보시면 못다기라고 했죠. 못다기 클릭해줍니다. 거리값은 1mm를 설정해주시고 양쪽 원투 찍어줍니다. 중심점에서 치수한 개 뽑아주시고요. 이 치수 값은 전체 지름까지 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74 나누기 2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이렇게 선이 떨어질 경우 여러분이 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끝쪽 여러분이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 여러분이 선을 끄어주시면 되는데 이 선의 중간점에 스냅이 딱 걸릴 때 여러분이 선을 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중간점에 구속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수를 뽑아보시면 치수가 기입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점 스냅이 안 걸리게 되면 사랑이 쭉 꺼주시고요. 치수를 뽑아주시는 길이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높이 값은 이제 모듈 곱하기 2.25라고 했죠. 모듈 값이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25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스케치 선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은 외형선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외형선으로 변경을 하면 저 선들이 얇게 나오기 때문에 꼭 외형선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중앙 부분 사랑이 대충 스케치 해주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은 중심선으로 변경해줍니다. 치수를 뽑아주신 다음에 이 거리값의 모듈 값이 되겠죠. 2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중심선 길이는 여러분이 대충 2mm 정도 나오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 실행하신 다음에 중심선 찍어주시고 사각형 그려줍니다. 이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만으로 변경해줍니다. 미를 실행하신 다음에 위쪽 부분 드래그로 선택해줍니다. 여기 라운드 부분 선택되면 안되기 때문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빼줍니다. 미를 선 클릭하신 다음에 중심선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 종료 눌러줍니다. 해치 실행하신 다음에 단면 내부분 해치를 넣어줘야겠죠. 위쪽 클릭 아래쪽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 해보시면 양쪽은 아주 예쁜 기계가 그려졌죠. 오른쪽 뷰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줍니다. 중앙 부분에 원하게 스케치 해주시고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스케치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오리기를 잘라줍니다. 키움 부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선들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가지성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중심선 이동을 실행하신 다음에 위쪽 선 아래쪽 선 클릭해주시고요. 중심선을 선택한 다음에 쭉 늘려줍니다. 중심표시 실행하신 다음에 키움 클릭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좀 늘려주시고 반대편으로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번 스포기 2D 배치도 끝이 났습니다. 스포기어는 저희가 다반 도면에 배치를 안했지만 V배드 폴리는 거의 동일하고요. 다른 점이 유목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목표는 도면 템플릿 강좌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만든 유목표를 더블클릭해서 불러옵니다. 스포기어의 품번은 4번이고 모듈 값은 2, 이 높이 값은 이제 모듈 곱하기 2.25니까 4.5가 되겠죠. 지름값은 이수 곱하기 모듈이니까 70이 됩니다. 그러면 이수 값은 35가 되겠죠. 다 작성한다면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유목표가 바로 작성이 되었죠. 스포기어는 이렇게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벤트 투기되면 스포기어 배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스포기어는 동력을 전달하는 기기 요소들, 동력 전달 장치, 변속기동 장치, 레크와 피니어, 기어 박스, 기어 펌프 등이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엄청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대로 된 배치 방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인벤트가 2D 작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라 어떻게든 보던 2D 작업이 불편한 편이지만 프로그램 하나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벤트로만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인벤트로 한 방에 DC 정규 강좌를 한번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